오늘 말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시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세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맹세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를 맹세까지 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귀한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인가? 우리 이 세상에 복받기를 다 원합니다. 그 다 복받기 원하는 그 복인가?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2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신 말씀에도 나오는 복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제 이 땅에 충만케 하도록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물고기도 충만하고 하늘의 새도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을 주시고 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생명의 복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포커스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물질의 축복의 복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천지를 지으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게 하나님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거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돈이 귀하고 자식이 귀하고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하고 모든 내가 가졌던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다 귀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내 생명. 내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은 한계가 있죠? 70년, 80년, 요새는 장수해가지고 뭐 100세 넘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100세 인생이라 그러는데 100세를 살아도 100세뿐인 거예요. 한계가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Zoe라고 하죠. 이 한국말로는 생명 하나, 영어로도 life 하나지만 헬라 말에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서 훨씬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제가 전에 출애굽기 할 때 이 문설주와 문인방이 피를 바를 때 666 바브라는 피를 바른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바브라는 단어로 피를 바르는데 이게 바브라는 히브리 단어가 6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6이 3개가 합쳐지면 18이 되어지면서 이게 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666이 합쳐지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사단이 이것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문은 피
피발른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피발른 문 바로 생명의 문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Zoe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기 위해서 생명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호흡, 소에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어졌다 말하죠. 그 생명이란 뜻이 아담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이라는 뜻은 사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기 때문에? 호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호흡에서부터 사람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오스라는 생명, 육체에 어떤 기한이 있는 생명만 있지 Zoe 생명은 잃어버린 자가 되어서요. 근데 주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주어진 그 복은 바로 이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논다 말이 나올 때 생명과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는 이 네 가지를 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생명이 복이요 그 다음에 사망이 저주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너희는 생명을 택해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받는 게 곧 복을 받는 거고 사망을 택하는 것이 바로 저주를 받는 것이고 너희는 그 중에 생명을 택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산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20장 38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산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흙에 그 생기를 부어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생명이 되어야 돼요. 아담이 되어야 돼요. 타락한 아담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복주고 복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약속하다.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약속하시고 약속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 약속을 하실 때 그에게 요구한 것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 하나 명령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정말 그 길에서 우리가 가는 동안에 무엇을 만날지도 모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가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의 여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가진 이 복을 정말 약속으로 나도 받은 자인가?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내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졌으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요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무조건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약속이 무엇인가? 그게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을 가보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맹세를 하신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다시 말하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많은 자손이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한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그 여정을 볼 때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겠다. 그리고 나서 화친하자. 아브라함에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내게도 임하여서 정말 이 약속을 내가 갖고 그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주위의 모든 사람이 보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와서 화친하자. 왜냐하면 저를 만나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화친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 그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그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내가 오늘 그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화친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받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그 복을 받게 하는 일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 당연히 나는 복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님이 그 복을 약속하실 때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이 됐고 창세기 17장에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복을 그가 약속을 받을 때 반복해서 약속을 했는데 75세에 그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오래 기다림으로 그가 오래 기다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기를 오래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그 너무 긴데 다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오래 기다리게 한 거에 대한 의미를 아셔야 돼요. 왜 오래 기다리게 했냐? 자, 99세가 될 때 이제 다시 나타나셨어요. 창세기 17장에 99세가 됐을 때 다시 나타나셔서 똑같이 또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함이라 해라. 모든 민족의 아비라는 뜻으로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75세의 약속을 받고 99세가 돼서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애를 낳을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제 와가지고 네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름을 바꿔주시는 일을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얘기 우리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 이스마엘은 세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자기가 아기를 낳지 못 그러니까 자기 종 하갈을 줘서 그 하갈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해서 낳은 육체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냥 복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자, 이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 창세기 17장 19절
9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내년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내년에 자기는 100세예요. 근데 세라는 나이가 몇 세냐? 90세 늙은 할머니야. 도저히 애를 낳을 수가 둘 다 다 없어요. 오랜 기다림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랜 기다림은 육체로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예요. 여기서 주는 의미는 각 사람마다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5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 있고 그건 다르겠지만 주님이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을 보고자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게 한 때는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보려고 할 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 오직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고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주님이 사라가 경수도 끊어져서 도저히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였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생각 외에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왜? 하나님만이 바로 나의 구원이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100%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멋있게 내 입이 찬송을 부르시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표징을 갖게 했어요. 그 표징이 뭐예요?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하고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 끊쳐지게 되어지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표징이 그들 몸에 갖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 표징을 자기 몸에 갖고 있을 때에 잘 들으세요. 이게 구약에 있는 얘기지만 이게 신약에 우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그 약속의 표징이 반드시 그 몸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약속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그의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다른 누구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게 이삭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가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아들이었다. 아브라함에게 단 하나의 아들.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단 하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상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주어질 것을 구약에 어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이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약속으로 낳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이 약속을 성취하리라 라고 한 것처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자녀로 오셨다? 약속의 자녀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사람의 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는. 예수님도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진 것이지 사람의 씨를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 세라가 낳을 수 없는 중에 낳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이를 낳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되고 번성케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런데 육체로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번성케 되어졌지만 그렇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중에 이삭이 낳고 이삭 중에 야곱이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을 낳고 열두 아들이 또 아들들을 낳아서 번성케 되었잖아요. 무수히 많은.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나올 때 60만 대군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 가정에서 왕들이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오고 그 중에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잔으로 오셨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잔으로 오셨다는 말은 도대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로만 이루어진다. 육체의 자녀가 그때 당시에 누구였어요? 이스마엘. 이삭은 약속의 자녀. 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자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나서 육체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은 육체로는 낳을 수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 낳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 그 다음에 사라가 낳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 그래서 육체의 아들과 약속의 아들을 말하는데 이 두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거기 바로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말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두 언약, 뭐와 뭐죠? 하나는 율법, 하나는 복음을 말해. 율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라 말하고 또한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약속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약속의 아들로 오셨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 이삭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으로는 절대로 약속을 얻지 못한다. 오직 무엇으로? 복음으로 약속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후에 430년이 지난 후에 율법이 세워졌어요. 그 430년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이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나 했는데 그 약속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 율법이 이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 이 약속을 율법이 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으로만 되어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이런 거야. 이스마엘이 먼저 났지만 그 다음에 난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 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로만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구나. 아멘.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괴롭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대, 핍박한대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자, 우리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됐어요? 복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중에 나은 거예요? 없는 중에 나은 거예요? 없는 중에 약속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은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중에 그냥 은혜로 값없이 얻은 약속의 아들이 내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아들이 되어진 우리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죄 아래 가두어져서 죄의 시달림을 받고 있어. 지금 그렇죠? 죄의 시달림을 받아요. 죄를 자꾸 지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나로 하여금 자꾸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죄를 졌으니까 넌 죽어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도 주고 율법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게 뭐라고요? 육체의 아들이 약속의 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난 내 안에 약속의 아들이 되어진 나를, 영적으로 태어난 내 속사람을 뭐가 괴롭히냐면 육체의 사람이 내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육체를 벗을 때까지는 이 육체가 영의 속사람으로 낳은 아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언제까지? 약속의 아들이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 앞에 그들이 괴로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서 자유함을 선포했어요. 이제 우리가 자유함의 복음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약속의 아들이 생겼어요. 이걸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속사람이 계속 괴롭힘을 받아. 누구로부터? 이 육체가 맺는 아들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 구약이 우리에게 신약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육체에 있는 동안에는 이 율법 앞에 우리는 괴롭힘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사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을 계속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안에 있는 약속의 아들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 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두 아들이 뭘 의미하는지. 세상에도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도 두 아들이 있어요. 내 안에 속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육체의 죄성이 남아있어서 육체가 연약함으로 육체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육체의 것을 고민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당하는 일들 때문에 얻어지는 육체의 아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지 못하도록 괴롭힌다라는,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왜 이삭을 괴롭혔어요? 더 커, 더 성숙해. 그리고 여긴 아직 어려. 또 얘가 어리고 나중에 나보다 태어난 조그만 것이 유업을 입고 자기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업을 잊지 못하니까 약올르잖아요. 그 괴롭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지만 주인이 아들로 아직 어릴 때에는 그 집을 맡아서 주관하는 종과 같이 청지기한테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 안에서 모세의 이끌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청직이에요. 모세가 대표하는 건 율법이에요. 그 모세가 율법을 받고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거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의 다스림을 받는 것 같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그냥 아들이지만 어린 아들이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집을 다스릴 권세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모세의 지배를 더 받는다는 거야. 율법의 지배를 더 받는다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육적인 것이 나를 더 지배하고 너 나를 더 다스린다라는 거야.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 거야. 성숙해져서 영적인 권세가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나타나면 율법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이 말씀만 주고 아 하나님 복 주신데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복을 받고 그 일을 하려면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라나야지만 율법의 지배를 안 받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내가 다스리고 율법을 다스린 자가 되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복을 받을 수 있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길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삭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 되려면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해보겠어요. 그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 반드시 나는 누구에게 들어가서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들어가서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시면서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영어로 훨씬 더 클리어해요. 자 하나님 안에서 두 가지 변개할 수 없는 것이 있대요.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여기는 게 두리뭉실 번역을 해놨는데 딱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진리이시니까 거짓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 약속을 맹세로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어요. 왜?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갖고 아브라함이 그 지시한 대로 그걸 얻기 위해서 간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을 갖고 그 소망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거짓말할 수 없는 분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 마지막 말씀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우리 멜기세덱 지난번에 했으니까 다 아시죠? 영원히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원히 들어가셨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영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내가 가지려면 나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들어간 것처럼 왜 들어간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려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는 게 뭐예요? 그 약속을 가진다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걸 믿음이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세례받아요. 세례의식을 받는데 그 세례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세례는 무엇이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바로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골로새 2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 사는 것이 내 안에 믿음을 가진 자요. 이것이 할례받은 심령이다. 그래서 이 할례받은 심령은 우리 몸에 뭘 가진 거예요? 약속의 표징을 가진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표징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말했고 그 약속의 표징을 갖지 않은 자들은 다 끊어진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할례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는 끊어진 자다 이 말이죠.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으로 왔어요? 바로 할례받은 심령 속에는 성령이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산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들어가 앉혀진 자다. 그래서 2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앉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하는 이 말씀이 내게 복을 준댔으니까 복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이냐? 생명의 복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내 앞에서 다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받으면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내 앞에 나를 막는 모든 사망 권세가 다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복 주신대 그리고 육체의 복을 따르면은 이 복이 그에게 주어질 수가 없고 율법의 괴롭힘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 복을 알고 그 권세를 알아서 그 복을 누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면 산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모든 악한 영들 이 땅의 율법으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들은 다 내 발 아래 굴복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들어간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해. 절대 변개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항상 이 기도는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바로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복은 생명의 복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가 생명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을 받으면 이 땅에서 복도 받아요. 당연히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번성케 되고 번성케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번성한다는 얘기는 자손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생명을 갖고 이 복을 누린 자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자식이 딸을 낳으면 안 돼. 아들을 낳아요. 여기서 아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딸은 음녀.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이 다 아들 낳기를 원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게 그냥 속성적으로 인간에게 아들을 낳기를 원하는 속성을 줬고 아들 통해서 기업이 이어지는 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가 우리 육체 안에서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딸은 사람의 딸, 사람의 딸.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영적인 약속의 아들을 낳는 거지만 사람의 딸을 낳는 것은 육체 사람을 낳는 거예요. 번성케 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 1장 28절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 말씀이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인데 이 아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아담을 원상복귀했어요.
아담의 처음 창조된 원상복귀,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을 다 다시 소유하게 해주셨어요. 이 축복이 다 어디로 넘어갔었는데, 사단에게 넘어갔었는데,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에 오신 마지막 아담, 참 아담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복을 다시 회복받아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첫째는 생육해야 돼요. 생육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생명이 여기서 계속 생명을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먹을 수 있다래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말라져서 끊어져 던져져 버린다.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생육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계속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커넥션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소망으로 갖고 그 약속이 나에게 견고한 닻이 되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 아니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땅에서 분명히 약속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 약속을 맹세까지 하셨고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심 없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해야죠. 그래서 자식을 계속 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아서 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생육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생육하도록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 먹고 순종하면 내가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이 충만해져서 또 내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를 만드는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더 나아가서 내 일가 친척이 구원을 받고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통로가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가 됐단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는 왕이 되셨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늘에 앉혀진 자니. 아, 이제 복주고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의 복을 내가 받은 자면 육의 복은 덤으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기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신다. 끝을 위해서 앞에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끝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다 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 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자녀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육체에 힘이 있을 때 낳은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없을 때 했다는 얘기를 주님이 100%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100% 맡기시면 됩니다. 믿고 맡기시고 구하시면 주님이 하시고 나는 뭐 하시면 돼요? 믿는 믿음으로 나는 죽고. 그러니까 육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육에 대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겸손해지다라는 거예요. 다 맡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냥 그분 안에서 사는 거. 그럴 때 그분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에요. 그 약속의 표징을 내 몸에 가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죽고 예수님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 믿음의 여정을 어디까지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경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